적금 타가지고 가는 길에 알지 알지 장 모 씨를 만나가지고 너 적금 구해서 뭐 하냐 아 저 차 살려고 돈 모았다고 뭐 살 건데 그냥 마티즈요 그래저 가자 한 6개월만 넣어놨다가 그게 자전거가 됐죠? 아 워낙 귀 얇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전화통화 한번 해볼까요? 아 우리 또 오라버니 여보세요 오빠 아 이것들 왜 전화질이야 아 뭐라고? 전화질? 전화질 뭐야 얘기해봐봐 오빠가 위로를 좀 해줘야 되는 사연이야 아 이거 위로해드려야지 어떤... 오빠 혹시 투자 같은 거 많이 해보셨어요? 야 내가 위로받아야 돼 주식도 해보셨어요? 주식했었죠. 아, 지금은 안 해, 오빠? 아예 손을 끊었어. 근데 작년부터 좋다고 그러더라고. 그치. 어? 내 집사람을 꼬셔서 주식을 해라. 그래서 했어. 네,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아요? 지금 저쪽 방에 있어. 나랑 요즘 말을 안 해. 나한테 이제 또 옷을 좋아해가지고요. 옷 사업을 잠깐 해서 동문에 한 달, 두 달, 석 달 동안은 너무 잘 돼가지고. 대박 났네, 대박 났네. 갑자기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.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창고를 한번 가재. 그래서 창고를 갔더니 한번 창고 문이 안 닫혀. 어? 왜? 왜? 왜냐면 재고가 흘러넘쳐가지고 문을 밀면서 닫아야 돼. 깜짝 놀랐어. 청바지를 사실은 만들었는데 일본의 걸 디자인을 그대로 했거든요. 일본 사람들이 남자들이 좀 작아요, 제가. 아, 스키니지. 스키니지. 근데 스키니에 초스키니를 만들어서 내가 한번 거기서 입어보는데 발목이 안 들어가, 내 발목이. 1년 만에 그냥 그 이제 쓱 말아먹고 그 말아먹는 도중에 또 이제 석진이가 와가지고 같이 좀 하자 그래서 그 새끼는 썩은 돈 냄새를 맡아 인생 약간 취두부 같달까 왜 그런지 오빠 혼자 한 게 아니잖아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얼굴 볼 때마다 이제 좀 화가 치밀어 오를 거 아니야 이거 이 화를 어떻게 주체해야 돼 오빠 화 많이 났을 거 아니야 무너지면은 몸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거든 그러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인생이 이럴수록 건강을 챙겨야 돼 가볍게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 자전거 좋다 예, 등산을 한다든지 매일 꾸준히 해가지고 그 시간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그 잊어버렸던 돈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 그것도 정리도 깔끔하게 해야 돼 친구 만나서 딱 정리하고 더 이상 이건 끝이다 뒤도 안 돌아보겠다 하고 딱 한순간에 묻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질질질 계속 생각이 나고 자기 자학을 해 이게 제일 무서워 나는 지금부터 본인이 좋은 반응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오~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그러니까 오빠가 되게 가벼운데도 무시 못하는 게 이런 거야 오빠 주식 안 하... 나는 이제 안 해 아, 오빠 주식 오빠 근데 내가 하시... 아, 오빠니까 알려줄 수 있는 진짜 정보가 있긴 있거든 주식? 아, 받을래 안 받을래? 아니 근데 나는 펀드라니까 이제 비슷한 거니까 받긴 받지 한번 들어는 보고 비버 나도 좋은 정보가 하나 있는데 오빠 땅 땅은 웬만하면 실패도 안 해 근데